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까먹었지? 보여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판 아침에 Power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1, 2, 3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3923번님이 주하나도 거울 보면서 아 오늘 얼굴 상태 왜 이 모양이지 싶을 때가 있나요? 언제 그래요? 야식 먹고 잤을 때? 국민의 센터가 되어라 주민센터이자 수요일에 호감 가는 천사 수호천사 SBS 주시은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저와 주시은 아나운서는 방역을 마친 서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매일 들여다보는 게 내 얼굴이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안 들 때도 있고 반대로 어떨 때는 오늘 좀 괜찮은데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하나도 그래요? 언제 그래요? 저는 일단 피부가 좀 좋을 때는 오늘 좀 괜찮은데 하고 피부가 안 좋으면 아 심하다 이러죠. 아 피부 쪽으로 가요? 네, 전 피부 쪽으로 가요. 헤어 이런 쪽은? 헤어요? 머리. 헤어는 크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밖에 늘 긴 머리, 그 생머리, 네, 긴 생머리군요. 네, 근데 뭐 앞머리가 잘 안 말리고 이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막 크진 않아요. 오늘 그럼 피부 상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보는 라디오. 키지 말라 그럴까요? 아, 그래도 켜셔야죠. 잘 가리고 왔습니다. 아 잠깐 뭐 어떻게 가려요 그런 거를? 그걸 좀 알려줘요. 팩트로 근데 저는 화장을 막 두껍게 하진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팩트만 두드리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렇군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이제 녹화할 때만 얼굴이 좀 뽀샤시하지 네. 저 평소에 보는 날 때 메이크업은 안 하고니까 좀 불그스름해서 네. 아주 좀 그럴 때 있긴 있는데 맞아요. 아니 우리 5124번님이 매주 보는 라디오를 해서 그런가 네. 주하나는 철판에 몰 때마다 옷을 엄청 잘 신경 써서 쓰는 느낌? 네.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뭐예요?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 문자를 좀 빨리 알았으면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왔을 텐데 문자가 금방 왔으니까 네, 오늘은 그렇게 신경 쓴 옷은 아니고요 근데 피부가 안 좋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어서 좀 자체 반사판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오히려 진한 색이면 피부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만약에 오늘 피부가 좀 안 좋은데 만약 검정색 옷을 입었다면 좀 칙칙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하얀 옷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하나 또 꿀팁이었어요. 네. 김소영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네. 이름 불러주는 코너 할 때 철업디가 주한한테 시연아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반가워하는 게 보라에서 보이고 크크크. 그러고 보니 오늘이 수요일. 사내 연애 사연 들으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준비 마쳤어요 하셨는데요. 네. 소영님께만 단독으로 공개할게요. 시은 안녕 이렇게 하면 네. 우리 시은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온거 보다가 안녕.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손을 흔들긴 하잖아요. 손을 흔들어주는데 온거 보면서 안녕 이렇게. 다음에 그것도 한번 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할까요? 네. 주시은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시작해보죠.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짚어볼까요? 뭐예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현실은 5일, 이상은 9일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평균 5일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상적으로는 9일을 받고 싶은 것. 뭘까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주 5일 근무제인데 네. 실제로는 한 달에 9일만 일하고 싶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상이니까. 아 이상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아니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죠? 직장인들의 여름휴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여름휴가의 현실 기간은 평균 5일이었는데 네. 여름휴가를 만끽했다고 느끼는 이상적인 기간은 평균 9일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 약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슬슬 이제 여름휴가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현실은 5일 이상은 9일 외에도 여름휴가에 관한 설문 결과 기사로 확인해보죠 음악 주세요
코로나19 엔데믹을 앞두고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남녀 9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여름휴가 계획 여부에 대해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15.5%, 일정 및 계획 고려 중은 62.9%로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사람이 80% 가까이 됐는데요. 2020년 동일 조사에서 여름휴가 계획을 밝힌 응답자가 26.8%였으니까 재작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내 여행이 5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여행, 호캉스 순으로 답이 나왔는데요. 철가루들은 여름휴가 계획 중이신가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요즘은 모이면 여행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주하나는 어때요? 주변 분들하고 여행 계획 좀 짠 적이 있나요? 아니 뭐 제가 친구들이랑은 짠 적은 없는데 친구들은 많이들 이제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주변에서 뭐 가을에 일본 한번 갈래? 뭐 11월 달에 비행기 티켓을 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영철아 너도 갈래 했더니 그때 갈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처음으로. 좀 덜 적극적이라 그럴까요? 여행에 대해서는 아직 좀 웬만하면 좀 적극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1월 괜찮겠지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0544번님 문자 볼래요? 네, 저는 이번에 여름휴가 5일, 결혼경조사 휴가 5일 붙여서 파리로 신혼여행 갑니다. 이렇게 길게 해외여행이라니 벌써부터 너무 행복해요. 진짜 만끽하고 누리고 오세요. 파리 가면 에펠탑 보면 저 한 분 좀 전해주시고요. 친한 언니도 6월에 결혼하는데 신혼여행으로 파리 가더라고요. 파리. 파리 가보셨어요? 네, 저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그때 파리랑 영국 런던 갔을 때 권상우 씨 만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영국 런던 대학생 때 그때 놀러 갔을 때. 권상우 씨 쓱 지나갔다고 이렇게? 네.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물론 뭐 이상에 맞게 9일씩 가면 좋은데 휴가를 그쵸. 또 9일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저도 아마 우리 철파임에서 아마 일주일 휴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름쯤에. 네. 9일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5일도 어렵다는 분들도 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자, 그럼 오늘 트렌드 현실은 5일, 이상은 9일.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안하고 준비했죠? 네, 앞서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설문조사 문항입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대답했지만 나머지 2명, 즉 20% 정도는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위 상관없이 보기를 두 개 드릴게요. 과연 1위는 뭘까요? 보기 알아보죠. 네, 1번 항상 돈이 문제, 비용 부담.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요즘 뭐 비행기 티켓 값이 아주 뭐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또 가면 또 호텔도 좀 좋은 데 있고 싶은데 네. 막 그것도 그 막 10만 원 미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렇죠. 이게 오랜만에 가는 거다 보니까 또 그만큼 부담이 더 늘었죠. 그렇죠. 네. 돈 문제죠 항상 늘. 네. 그리고 2번 코로나 상황을 아직 안심할 수 없어서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아까 엔데믹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외국 가서도 어찌 될지도 모르니까 그쵸. 늘 조심해야 되니까. 네. 자, 직장인 989명 중 20%는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뭘까요? 보기 중에 1위를 맞추시면 됩니다. 주하나가 보기 다시 한 번 더 주세요. 네, 1번 비용 부담, 2번 코로나19로 아직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 자, 이 중에 1위가 있는데 이건 힌트를 좀 주실까요? 이게 늘 문제 아닐까요? 늘 문제라고요? 삶에 있어서. 아, 늘 문제. 네. 그렇죠, 삶에. 그렇죠. 삶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 하나는 이제 곧 끝날 수가 있으니까. 네. 아하. 알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네, 보내주실 곳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남겨주시고 노래는 오늘 주민센터 우리 주신 아나운서의 플레이리스트 중에 네. 노래가 싸이의 That That을 갖고 왔는데요. 네. 왜 That That? 너무 신나잖아요. Can you feel it? Yeah. 이야, 마 That That. 22 Side coming back. 이리와. Long time no see, huh? 오래간 아니지, huh? 우리 다시 웃고 읽어 지지고 박도 Let's get low. Let's go. Over. 좋아. Everybody say 벅적지근해 껄쩍지근해. 여러분 오감독이 또 안 좋아요. 전 이 노래를 3주나 기다렸는데. 예.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O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Yeah. 준비하시고 서세요. 나이테 베이베 자우이아래로 쥐투더포 베베아야제 예 나이테 베이베 베베아야제 잘하죠? 베베아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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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까먹었지? 떼떼라라이떼 너무 신나지 않아 이 노래? 진짜 잘하네요 떼찌떼찌 이렇게 떼찌 억따게 하라고 조 오 예 민기와 박지상 잘하죠 많이 들었어 와우 와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자 준비하시고 써세요 예 Right then baby 좌우 위아래로 Three to the four 떼떼 예 Baby 떼떼 땟땟 싸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8시 43분 17초 지나가고 있고요. SBS 간판 아나운서 수호천사 주신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트렌드 여름 휴가에 관한 얘기했어요. 현실은 5일 이상은 9일. 준비한 설문조사가 직장인 10명 중에 2명은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보기 두 개 드렸죠? 1위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문자 볼까요? 아, 그 전에 네. 박태영 님이 주하나 댄스 아이, 너무 귀엽네요. 재롱잔치 율동 보는 기분 크크크 네. 막 그 진짜 어떻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방송에서 보는 막 그 전문적인 댄스 느낌보다는 네. 약간 진짜 본인도 인정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나름 포인트들은 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잘 추진 못하지만 흥이 어허. 많은 편. 열심히 하는 편.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자 쭉쭉 보죠. 네, 9353님이요. 1번 비용 부담. 휴가 가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자영업자는 아... 울어요. 유급휴가 그런 거 없죠. 따흥.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렇죠. 7월 말, 8월 딱 첫째 주 그래서 많이 쉬더라고요. 치과도 그렇고 맞아요. 거기 때 이제 다 기공 이런 거 다 쉬어야 되니까. 네. 자, 우리 7월 말, 8월 초 어떻게 될지 아, 기대된다. 1238님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저는 코로나에 두 번 걸리고 나니 아직 안심을 아. 못하겠어요. 이번 여름휴가는 집콕하면서 드라마 볼 거예요. 아, 네. 그래 또 두 번 걸리면 그죠 이렇게 참 네. 무섭죠. 저도 늘 준비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늘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저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걸리고 나니까 또 간은 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아 우리 스윗이도 한번 걸려봐서 네네네.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또 걸리지 뭐.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문조사 결과 과연 1위는 뭔가요? 정답은 1번 비용 부담. 늘 돈이죠 그죠 선물 받으실 분 철파의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 철가루들이 수요일을 기다리는 이유 나도 기다리는 이유 직장 연애 보고서 함께 봐야죠 네 3825님이요 달달한 로맨스 가슴에 남는 음악 보고 또 봐도 예쁜 그림까지 3박자가 완벽한 코너는 뭐다? 바로 직연서 네 오늘 역시 사연 소개 마지막 부분에 직연서 직장 연애 보고서 모먼트 그날의 결정적인 장면을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보는 라디오와 너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씩 웃음이 번지는 사내 연애 사연을 소개합니다. 118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118장
안 되겠다. 첫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무례했고 직설적이었고 배려심은 조금도 없었죠. 그래서 이직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 출퇴근 거리는 멀었지만 작은 회사라 그런지 사람들이 가족적이란 생각은 들었는데 여전히 힘들긴 했죠. 시엔 씨, 이 서류 좀 처리해줘요. 아, 그리고 거래처에 전화해서 다음 주에 들어오기란 물건 확인 좀 해주고 2시에 회의할 서류 준비 됐죠? 네. 일이 쉴 새 없이 몰아치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팀으로 뭉쳐서 일을 하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외로웠죠. 그런데 이거 한 잔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부장님이 저랑 동갑내기 사원이 들어온다고 너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저도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다행히 저랑 동갑인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같은 나이라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 사장님이 동갑내기끼리 힘합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보라면서 저를 그 팀으로 옮겨주셨고 자연스럽게 회식도 하고 같이 밥 먹는 일도 생기면서 더 편해지게 됐죠. 시연아, 오늘도 야근? 김밥 사다줘? 오, 진짜? 참치김밥 맞지? 야근한다고 간식거리나 저녁도 챙겨주는 사이 우리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그때가 아마 여름휴가 때였을 겁니다. 친구들이랑 계곡에서 여름을 만끽하고 있을 때 톡이 온 거예요. 휴가는 어때? 내가 있는 곳은 완전 지옥. 여긴 천국. 무슨 일 있어? 저는 여름휴가 중이었고 그 친구는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톡을 몇 시간 동안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톡을 주고받느라 초록초록한 여름 풍경을 다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아쉽지 않았죠. 그 사람이랑 나누는 얘기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노래를 하나 공유해줬는데 한번 들어봐.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분명 다른 공간에 있는데 뭔가 이어져 있는 느낌. 그 이후로 더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남들이 말하는 썸이라는 게 시작됐달까요? 회사에서 일이 쏟아져도 그 사람 덕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동창회에 간다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사라졌던 날 밤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집이지. 너는? 나는 운전 중. 집에 들어가는 길. 오, 근데 친구들 만났는데 술 안 마셨나 보네. 그냥 별로 안 마시고 싶어서. 있지, 차 안에서 막 듣는데 생각나서. 그래? 어떤 노랜데? 그렇게 한동안 그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쿵. 신아, 안 되겠다. 지금 갈게. 'Cause anywhere, babe.
다음 날 출근은 생각하지도 않고 새벽이 다 되도록 그 사람 차 안에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오랜 썸을 끝내고 연인이 됐죠. 요즘도 가끔 그 사람이 들려주던 노래들을 들으면 어쩌면 내가 가장 빛났을 그 순간들이 떠올라요. 좋은 시간들을 선물해준 그 사람 고맙습니다. 지금은 옆에 없어도 늘 고마운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을 먹어서 김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백화점 상복은 챙겨드릴게요. 약간 아름다운 새드엔딩 네.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세요. 김성웅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오늘의 직연서 모먼트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지금 일단 그 운전하는 모습 네. 안 되겠다. 지금 갈게. 그 장면이네요. 아~ 네. 오, 부릉부릉부릉 박력 성성애님이 이 아침에 출근길에 무슨 일이야 심쿵. 그러니까요. 아 심쿵해지는 이 시간. 네. 2405번님 철없기 안 되겠다. 라디오 방송 전부 전화기 톤으로 바꿔야겠다. 어우 정말. 아 그 정도예요? 아 목소리 더 바꿔야 되겠어요? 어 좋다. 좋은데요? 2405번님 이 목소리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걸로 바꿀게. 네. 아, 네, 좋네요. 김연아님은요? 내 나이 48세 기혼. 이젠 직연서 같은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다음 생에 직연서 같은 직장 생활 꿈꿔봅니다. 아, 연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참 시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우리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막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 네. 수요일 이 하루 때문에 진짜 제가 가끔 철판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으로 철가루들의 추억이 더 반짝반짝해지죠. 철파임 홈페이지 직장 연애 보고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그날의 그림 sb.power 철파임 인별그램과 철파임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못 보신 분들. 네. 직장인 탐구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였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뾰로롱. 잠깐만 이거 안 꺼졌겠지? 요에 오늘 나 열창했다고. 썸네일이 이렇게 엄지는 잡아야 돼. 응, 이렇게? 네. 살짝만 위로 올려서. 네. 같이 해야 돼요? 뭐 같이 해주셔도 돼요. 좀 그냥 한쪽 내리고 약간 이렇게 앞으로 쭉 뻗.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아니 손 전체로 위로. 위로? 네. 약간 그렇게 해야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찍을게요. 예. 하나, 둘, 잠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우리들 가는 한 번 더. 나 이 손도 하고 있어. 이번에 딴 걸로 할까요? 아무거나. 뭐? 지침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뭐 하고 싶은 걸. 없어. 그러면 조그맣게 손가락 같으라도 하나 할까요?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오 감독이 맨날 그 직장 연애 보고서 새드 엔딩 되면 저 뒤에서 이래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왜 갑자기 없는 말 하세요? 방금 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들어요. 너무 신난다 그죠? 어 지금 헤어져서 신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뜻 해가지고. 아. 응. 3주를 기다려온 나의 선곡.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쉽네. 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몇 개 가셨죠? 누가요? 제가요. 아니 근데 그만큼 보람 있지 않아요? 네. 너무 답정너였나? 네 맞아 답정너인지 알고 해봤어요. 다음 주는 뭐 하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그냥 나가지. 안녕.